유방은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가슴 근육과 가슴 피부 사이에 존재하는 지방 조직, 결합 조직, 유선 조직, 림프 조직 모두를 합쳐 부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조직은 유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방에서 발생하는 유방암의 95% 정도가 유선 조직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선 조직은 유엽과 유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엽은 출산 후 모유를 생성하고 유관은 유엽에서 유두까지 모유를 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계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암 중 하나입니다. 2000년에 여성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26.3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 인원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구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5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여성의 폐경전 유방암의 비율이 서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40대 젊은 환자의 발생률이 높고 40세 이하 환자도 약 10%를 차지하는데 이는 서구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한국 여성에 맞는 유방암 예방 및 검진, 진단과 치료, 이후의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유방암 입원 진료 환자는 3만 2,00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93% 증가한 수치인데요. 안타깝게도 유방암은 한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구의 고령화, 국민소득의 증가와 서구화, 초경 나이가 빨라지고 폐경 나이가 늦어짐, 출산율의 저하, 모유 수유 감소, 신장과 체중 등의 서구적인 체형 변화, 동물성 칼로리 섭취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유방암 학회의 2022년 유방암 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64.2명이 발생하여 아시아 국가 중 발생률이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률은 10만 명당 6.4명으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5년 생존율이 93%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 비율 상승과 한국 유방암 환자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암이 전이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암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조직으로 직접 침범하는 경우, 또 하나는 암세포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혈액을 타고 흘러가 전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림프액을 타고 흘러가서 전이 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조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액을 통한 전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에는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먼저 유방에 대한 수술은 부분 절제술과 전 절제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여 암세포가 일부 구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부분 절제술을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암세포가 넓은 범위에 퍼져 있거나 유방에 비해 암세포가 큰 경우에는 전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은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 표준이 되겠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멍울, 유두 분비물, 피부 변화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멍울인데 생리 주기에 따라 크기도 변하지 않고 통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유두가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거나 유두나 유방 피부가 함몰되거나 평소 만져지지 않던 덩이가 만져지는 경우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위에 답변과 조금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암세포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유방의 크기와 비교한 암세포의 크기 역시 절제술의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방암 수술이라고 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의 수술은 유방암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겨드랑이 수술은 왜 해야 할까요? 유방암은 림프샘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 그중 대부분이 겨드랑이에 위치한 림프샘을 통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겨드랑이에 있는 감시 림프절을 일부 떼어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로 전이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초음파와 유방 MRI까지 찍어보는데도 겨드랑이 림프샘의 전이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느냐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수술 전 영상 검사에 림프샘 전이를 예측하는 민감도는 8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 검사에서 겨드랑이 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 시에 감시 림프샘 생검술을 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2015년 유방암 환자에서의 유방 재건술의 급여 적용으로 인하여 많은 환자에서 유방 전 절제술 후 재건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빈치와 같은 로봇 수술 기구의 등장으로 이를 적용한 유방암의 수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역시 유방암 재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도 기존의 수술 결과와 비교하여 좋은 성적을 보여서 많은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에 있어 유방 재건술은 단순히 유방 복원이 아닌 여성성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수술 후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요. 실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유방 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시행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은 자가조직을 이식하거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유방 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하면 즉시 재건술, 일정 시기가 지나서 하면 지연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성성에 대한 상징을 복원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유방암 수술로 인해 결손이 발생한 유방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교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술 전의 상태와 동일한 모양 혹은 아주 아름다운 모양이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겠고 여러 가지 환자분의 조건에 따라서 재건의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꼭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유방 주변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때 찜질 등 뜨거운 환경에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감각이 무뎌져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또한 유방은 연한 조직으로 우리 몸과 같이 움직이기에 새로 만들어져도 환자 몸에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통 3개월간은 보정 속옷을 잘 착용해 유방이 잘 적응하도록 합니다. 수술 후의 결과에 따라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그리고 허투 표적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환자분께서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치료를 유지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한 충분한 영양분 섭취와 주 3회 정도의 적당한 운동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 이후의 정기검진은 유방암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료진을 믿고 꾸준한 검사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가슴의 크기와 유방암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유방은 유선조직과 지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방암은 지방조직이 아닌 모유가 생성되고 이동하는 유선조직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슴의 크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유방을 제거하면 유방암에 다시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유방을 제거하는 것은 유방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는 있지만 100% 유방암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유방 절제술 후에도 아주 작은 양의 유방 조직, 즉 피부나 근육 조직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 조직에서 유방암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전히 많은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신의 치료법과 관리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되고 있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의의 조언을 통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노력이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일부 작은 분야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우리 한국 유방암 치료의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방문하신 병원에서 주치의와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하여 치료 계획과 방법을 결정하신 후 치료를 유지하신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